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시장 좀 특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특징이 좀 부족하죠. 뭐 전체적으로는 리오프닝 주만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수급적으로는 본다라면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매도 지속도 특징이지만 사실은 금융투자의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는 부분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금융투자의 매도를 제외하면 금융투자만 빼고 본다라면 코스피의 수급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금융투자가 5천억 매도했고 기관이 4,400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빼면 600억 순매수죠. 오늘도 금융투자가 1,000억 좀 넘게 매도했고 기관은 500억 매도입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빼면 또 5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다 합쳤을 때는 기관의 순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의 수급의 질이 그렇게 나쁜 편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이긴 하지만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를 잡아둬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2700에서 크게 위나 아래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별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으면서 확실히 좋아지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다시 한번 내기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목표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던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주 그리고 이 화장품주가 중국 상해 봉쇄를 풀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그런 기대감들 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외 여객에 대한 증가세, 여객 수요가 2분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 오전장에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남은 장은 또 어떤 전략으로 조금 우리가 시장을 다가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휴장이었죠. 부활절로 인해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외국인 기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만만치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도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합권 안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종목을 준비하는 시간을 사실 오늘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지수에 대한 커플링은 많이 틀어졌습니다. 미국이 크게 상승한다고 국내 시장이 크게 상승하거나 미국이 크게 하락한다고 국내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이런 지수에 대한 커플링은 많이 떨어졌지만 섹터나 종목별로는 미국의 영향 아직까지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국내에서도 같은 섹터 내의 종목들 많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내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2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는 2분기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다라면 3분기는 쉴 수 있겠지만 2분기는 이제 숫자가 본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리오프닝 관련한 주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이 공급이 이제는 조금씩 완화된다라는 기대감들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실적이 분명히 바닥권이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조정이 안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정도다라면 실적이 이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부분들 1분기에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도까지 본다라면 반도체도 충분히 반등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반도체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